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인의 노인대학 무지개 노인대학 대학장이며 강사 유성숙 인사드립니다. 어르신들 백신 주사 맞으셨죠? 맞지 않으신 분들은 예약해 놓으셨죠? 저도 예약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는 독감처럼 2, 3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우리 백신 주사 맞고 전처럼 모여서 웃고 대화하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첫 시간은 말입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 말에 씨가 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말을 한번 하면 시공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씨앗으로 자라기 때문에 말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에 한 사람 건너, 두 사람 건너, 세 사람을 건너다 보면은 말이 부풀어서 이래 꺼져 있습니다. 누구나 다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한 번 할 때는 세 번을 생각해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긍정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얼굴은 정신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눈은 과거요, 귀는 현재요, 코는 생명이요, 입은 미래라고 했습니다. 얼이 담아있는 굴이 있습니다. 눈, 귀, 코, 입이 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리 들으면 여기서 정화를 시키고 정화시켜서 필요없는 말은 이리 보내고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은 코로 해서 입으로 뱉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일이 들어서 일이 바로 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아져요. 또 어느 분은 일이 들어서 이쪽으로 내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말은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손을 넘어서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손은 가까운 사람을 죽이지만 말은 멀리 있는 사람도 죽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화살과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화살을 넘어서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살은 방패로 막을 수 있지만 말이 쏘아대는 무서운 파괴력은 그 세력은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아무 감정 없이 뜻없이 쏘아대지만 어느 한 사람은 이렇게 가슴에 칼을 베기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보시죠? 모로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고 합니다. 말은 깃털보다 가벼워서 한 번 뱉어 말은 주워 담기가 힘들다는 교훈도 있습니다. 말은 칼이 아니면서 남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칼은 돌도 아니오 쇠도 아닌데 남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몽둥이도 아니오 주먹도 아닌데 남의 마음을 멍들게 합니다.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5살 난 아이를 데리고 점장이들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장래가 궁금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점장이는 아이는 영특하고 똑똑하고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 아이인데
단 한 가지, 43살이면 단명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잘하면서 똑똑했고 영특했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5살 때 점쟁이 집에서 하던 말이 자꾸 기억이 나서 35이 되면서부터 불안했던 겁니다. 그는 약물을 남용했습니다. 그는 42에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약을 너무 많이 남용했기 때문에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합니다. 말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큰 배도 작은 키 하나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심어지게 되면 그 말을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그 말이 지배를 받습니다. 비난의 말 한마디는 잠을 못 이루게 하고 칭찬의 말 한마디는 하루가 기쁘고 활기차고 부주의의 말 한마디는 절망에 기름을 붓고 사랑의 말 한마디는 소망의 뿌리가 되고 열정의 불씨가 된다고 합니다. 예화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두 양반이 고깃집에 고기를 사러 갔어요. 첫째 양반이 주인 보고 배쩍 나 고기 한 근 주라. 예, 고기를 잘라서 주었습니다. 두 번째 양반은 이보게 김서방 나 고기 한 근 주시게나. 아 예, 기분 좋아서 한 근 뚝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양반이 아니 왜 내 고기보다 이 양반의 고기가 더 많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주인은 어르신한테 준 거는 백정이 준 것이고 이 양반에게 준 것은 김수방이 준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말은 감정의 열쇠가 됩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즐겁게 하고 슬프게도 합니다. 말 한마디를 듣는 사람에게는 낙심을 하기도 하고 또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 입버릇 듣죠? 제일 먼저 하시는 말들이 뭐죠? 아이고 죽겠네. 앉으면서도 죽겠네. 일어서면서도 죽겠네. 돌아서면서도 죽겠네. 넌 왜 말끝마다 죽겠냐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또 한숨을 쉬면서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이런 말도 또 들었을 겁니다. 안 될 때 왜 이렇게 나는 일이 안 풀려 이런 말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은 실타래를 한번 엉킨 거를 풀러 본 경험이 많았을 겁니다. 잘 공들여서 한 가지를 잘 풀리기만 하면은 술술 풀리고 잘 되는데 빨리 풀다가 보면 엉커서 그것도 쓰지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입버릇을 바꿨더니 행운이 시작해 되더라 이랬습니다. 말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사과 두 쪽을 놓고 한쪽에는 나쁜 말을 했고 한쪽에는 좋은 말을 듣게 했습니다. 나쁜 말을 듣게 한 사과는 이렇게 썩었습니다. 좋은 말을 듣게 한 말은 이렇게 썩지 않았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말은 생각의 집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라 이랬어요. 말은 삶의 집이요. 말만 잘하면 편안해요. 말은 인생의 집이요. 말은 인생을 끌고 간다 했습니다. 언어에 노출된 것만으로도 육체의 모습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30개 단어를 이용해서 5분간의 세 문장을 만들어 걸음걸이를 측정했습니다. 한 그룹은 노인을 영상케 하고 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속도가 2초 3인 늦었고 한 그룹은 젊은이를 연상케 해서 걸었더니 2초 5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또 한쪽은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어느 것이 더 기억되느냐 하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좋은 말 15가지, 나쁜 말 15가지를 보여준 결과 66%가 나쁜 말을 기억하더라 합니다. 막말은 감정을 주관하는 뇌의 변역계를 활성화시켜 오래 남는다 합니다. 말의 힘과 에너지는 잘 사용하여 선한 말, 좋은 말, 살리는 말, 세우는 말, 띄우는 말,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멋진 인생을 말듯이다. 화이팅! 좋은 말 가지고 우리 사랑을 한번 나누어 볼까요? 엄지와 검지에서 사랑은 사랑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사랑은 사랑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중간 하트. 사랑은 사랑은 욕심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엔 크게 하트. 사랑은 사랑은 안아주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거예요. 어르신들, 고운 말, 아름다운 말 쓰시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